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2013년 10월 19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의미하는 약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컴퓨터를 이용한다 해서 컴퓨터에 C고요. 그 다음에 이용한다, 지원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ssisted, assist, ed, 그죠? 그래서 assisted.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 가르치는 거죠. instruction. 그래서 정답은 CAI가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1번에 있는 VOD는 video고, OD는 on demand죠. 주문에 의해서 비디오를 보겠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문형 비디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3번에 있는 VCS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고요. C는 컴플런스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헤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런스 그러면 헤이죠. CONFERENCE 컴플런스. 그래서 화상 헤이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 4번에 PACS는 좀 어렵죠. 여기서 얘기하는 P라는 건 픽처, 사진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상, 그죠?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아카이빙, 그래서 ARCHIVING, 그러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걸 아카이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울러 CS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그 영상 정보, 의학 영상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정보를 주고받겠다. 그래서 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 이렇게 번역을 하죠. 4번은 좀 어려운 용어네요. 하지만 1번과 3번,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또할수 있는 부분이고,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4번도 또 언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의 정답은 컴퓨터 어시스티드 또는 에이디드 지원받아서 인스트럭션 교육하겠다라는 거죠. 1번의 정답은 CAI 잘 알고 하시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된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인터넷 기술의 발전. 그렇죠.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 뒷배경에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발전. 자, 이건 뭐 일본과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죠.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세 번째, 컴퓨터의 보급과. 그렇죠.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멀티미디어 발전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날로그라는 개념은 우리 멀티미디어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아날로그가 아니고 뭐다? 디지털이죠. 디지털. 그렇죠? 바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2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좀 곤란하죠. 네 번째, 압축 기술과 같은 그 데이터의 그 처리 기술의 발전이 한 몫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압축 기술 같은 경우. 그래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압축 기술 같은 경우는 필수죠. 자, 이번에 정답은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뭐다? 디지털이다라는 거잘 알고 가시고요. 3번,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 문제도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첫 번째,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이거 전자문서 불법 복사 당연히 불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범죄죠. 두 번째,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했지 않습니까? 범죄죠.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통한 중요 정보의 위조 또는 변조. 해킹,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범죄죠. 또 정보를 갖다 위조도 하고요, 변조도 했습니다. 범죄죠. 네 번째,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상품 검색. 이거는 범죄가 아니고 실생활이죠.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3번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다 맞추신 거예요. 뭐 출발이 좋죠? 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이메일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송신 보내는 거죠. 송신자가 그 작성한 메일을 수신 받는 거죠.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은 자, 송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SMTP 맞고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두 번째, 전자우표 표현을 통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하시니까 더욱 잘 알고 계실 거고. 세 번째,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은 POP3다. POP3는 수신이죠. 수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3번이 틀린 거고. 그러면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그 프로토콜은 뭐예요? 멀티퍼포즈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메일 익스텐션 MIM이죠?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멀티퍼포즈 그러면 여러가지 목적을 가진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 한다. 그렇죠? 스팸 메일도 여러분들 용어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5번 되게 중요한 문제죠.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출신할 때 사용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파일의 F, 그죠? 송수신 보내는 거죠. 트랜스퍼.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P. 그럼 뭐예요? 정답은 FTP 바로 나왔죠. 5번의 정답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 DHCP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예요? 동적 호스트 설정. 그죠?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죠.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프로토콜이고, 이번에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 우리 인터넷에서 인터넷 주소 같은 경우 맨 앞에 HTTP 그죠? 콜론 슬래시 슬래시 www.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 P가 프로토콜이니까. 4번의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IP, 이렇게 같이 항상 따라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에 사용되는 규약이다라는 거.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DHCP나 HTTP나 TCP/IP나 다 중요해요. 5번 문제는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송출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다라는 거.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음 중 우리나라 공식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정책 연구, 제도 개선, 또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 국제 인터넷 주소 관련 기구와의 협력,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정답은 KRNIC.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InterNIC는 이제 국제적인 개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R,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KR이 커리어를 타는 거고, NIC라는 거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고 약자예요. 6번 문제도 잘 알고 가시고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한다라는 거, 또 단편화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의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디스크 검사라는 거는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오류를 검사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7번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라는 건 버린다라는 거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디스크 포맷이라는 거는 우리 포맷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7번에 디스크의 파일을 다시 정렬, 단편화. 단편화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조각이 난 걸 갖다가 단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화 제거 작업이니까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단편화는 조각이고, 그죠? 단편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거, 단편화를 제거함으로써 뭐야? 조각 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단편화 제거 과정, 이거 자체를 우리는 조각 모음 이렇게 또 다르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디스크에 조각난 걸 모으겠다.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7번의 정답 4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게 되면 신호가 감쇄되는, 약해지는 거죠. 신호가 약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폭시켜주는 거죠. 반복시켜준다라는 거죠. 감쇄됨으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답은 리피터.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1번의 라우터라는 거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준 장치다라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부라부라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치. 라우터. 그러면 정답은 라우터가 되는 거고요. 리피터 같은 경우는 감쇄, 재생, 출력, 요런 말이 반드시 따라 나와요. 브릿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다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랜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서로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나 리피터나 브릿지 게이트웨이 여러분들 다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감쇄, 재생, 출력 이러면 리피터, 최적의 경로 라우터. 9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GIGO는 가베지인 가베지 아웃 기억나시죠? GIGO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 용어 맞죠?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이다라고 배웠었어요, 이미. 두 번째,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호환성.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좋은 말이죠. 호환성. 또 아울러 범용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KB, 갈매기털, 우리 공부했었죠?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자, 이거는 용량이죠, 용량. 처리 속도 같은 경우는 밀만, 아피, 페마, 기억나시죠?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컴퓨터에 사용되는 사무 처리, 학습, 과학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거 범용성. 이를 범용성,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 자,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키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저장 용량이다라는 거잘 알고 가시고, 기억 용량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처리 속도 단위도 여러분들 우리 밀만, 아피, 페마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죠.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옳지 않은 거 9번의 정답 3번이고요. 10번 문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오랜만에 옳은 게 나왔네요.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 우리 CPU라고 그러죠?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와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캐러 가자. 뭐예요? 캐시 메모리 기억나시죠? 이미 여러분들 우리 본 강의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CACHE, 무슨 뜻이 있다? 은닉 장소가 있다라는 거. 캐시 메모리, 까치 메모리가 아니고요, 캐시라고 읽어야 돼요. 주중에 캐러 가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캐시 메모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언급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건 하드 디스크, HDD가 되는 거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죠? 뻥을 친다는 얘기죠. 메모리 관리 기법 뭐예요?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죠.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실행해야 할때 유용하다. 자,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할 때 유용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버추얼 메모리. 2번은요.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직접 접근하는 장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Associative Memory, 연관 메모리 기억나시죠? 또는 CAM이라고도 부르죠? Contents Addressable Memory. Contents, 내용을 가지고 Addressable, 접근하는 메모리다라는 거. 그래서 Addressable, 그러면 이제 Accessible은 아니지만 Addressable, 그러면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은 바로 연관 메모리, Associative Memory 또는 CAM을 뜻한다라는 거.
4번 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이 피롬을 계산한 메모리 칩으로 MP3 플레이어라든가 휴대전화 또 디지털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캐시 메모리, 2번은 버추얼 메모리, 3번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또는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다 중요합니다. 10번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11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레지스터 첫 번째, CPU와 주격장치 속도 차이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까 이 CPU는 중앙처리장치고요. 주중에 캐러가자. 바로 얘는 1번은 캐시 메모리에 관한 내용이죠. 아까 배웠듯이. 두 번째, 플립플롭과 래치로 연결이 된다.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플립플롭과 래치 등을 연결해서 구성된다. 자,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플립플롭과 래치로 구성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 맞습니다. 네 번째,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 그 결과값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죠. 1번의 정답은 1번이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 12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 무엇인가? 정답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우리가 모니터 화면 이미지 얼마나 세밀하게, 그러면 해상도죠. 해상도 레졸루션.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이 해상도 같은 경우는 제어판에 디스플레이 가서 조절해 준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어판에 디스플레이.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뒤에 13번 다음 중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그 트랙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트랙 개념은 바로 시크 타임이에요. 탐색 시간, 시크가 찾다란 뜻이 있어서 트랙을 찾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1번에는 액세스 타임은 탐색, 시크, 레이턴스, 그 다음에 레이턴시,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이 세 개를 다 합친 거를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회전 지연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를 찾아가는 개념이고, 전송은 말 그대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트랜스미션. 자, 트랙 개념은 바로 탐색, 시크 타임. 14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설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 개의 프린터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본 프린터는 두 대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는 삭제할 수 없다. 기본 프린터라는 거는 인쇄를 했을 때 인쇄가 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는 한 대,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 삭제할 수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14번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3번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요. 네 번째, 수플이라는 게 SPOL이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시뮬테이너스, 동시에, 퍼리퍼널, 주변 장치, 그죠? 오퍼레이션 작동시키겠다. 어떤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그 약자예요. 기능이 설정되게 되면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스플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고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내려가서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이죠. 맞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2번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된다.
그건 아니죠.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연결 프로그램은 같게 할 수 있어요.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3번이 맞게 된다면 확장자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럼 프로그램이 다 달라야 된다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져야 되겠죠. 4번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 자동으로 설정된다라는 거죠. 엑셀 같은 경우는 XLXX 그죠? 뭐 이렇게.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걸 번역한 거, 기계로 출력되는 거 같다. 이제 오브젝트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자, 컴파일러 개념 맞고요. 두 번째,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기계어를 생성하고 다 끝난 거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컴파일러에 대해 얘기예요. 인터프리터는 대화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을 한다라는 거죠. 인터프리터가 통역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기는 컴파일러의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인터프리터는 대화식이다. 그러니까 통역하듯이 그때그때 그죠? 그 저기 뭐 번역을 해서 실행시켜준다라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기계어를 생성하고 아예 끝난 다음에 이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컴파일러에 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가 번역한다. 맞아요. 외우기도 쉽죠?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 그죠? 네 번째,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 그 다음에 어셈블러,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 인터프리터 대화식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위로 올라가고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 첫 번째,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 그죠? 복원 안 되죠? 17번은 정답 1번이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도스에서 삭제한 거, 또는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거의 뭐 사용을 나오지도 않고 살 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옛날이요 알아두기만 하시고요. 플로피 디스크 또는 USB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한 거, 그죠? 도스에서, 도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그것도 옛날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USB가 현실적이죠. 그래서 USB 메모리에서 그 저장된 파일을 삭제했을 때 복원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네트워크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또 Shift Plus Delete 또 휴지통 비우기 한 경우, 그죠? 없는 경우로 옳은 건 1번이고요. 2번 탐색기 창에서 바탕화면의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를 선택해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상관없고요. 세 번째, 내 문서 창에 있는 파일을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게 그냥 딜리트니까. 네 번째, 탐색기 창에서 바탕화면의 파일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한 경우. 자, 2, 3, 4는 다 복원이 가능하지만 USB 메모리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복원이 안 된다. 그래서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17번의 정답 1번이다라는 거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윈도우즈 7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바로가기 키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자, F4 선택한 파일 폴더 이름 변경. 이름 변경은 F2 이름 변경, 그죠? 우리 암기 속속.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이 되겠네요. F4 엄마 찾아 산말리, 그죠? 3은 찾아 검색 맞고, F1 도와줘, F1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도와달라는 것도 미안한데 여러 번 도와달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 한 번에 1번 F1 됐죠? F5 오, 최신 정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1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20번이 또 밑에 있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제어판에 개인 설정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개인 설정에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을 변경할 수 있다.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죠. 개인 설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고요. 창의 색상과 구성 요소의 색상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여러분들 윈도우 강의 반드시 듣고 문제 푸셨다면 금방 이해가 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 안 하시고 강의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시고 기출 문제만
홀라당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세 번째, 화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화면 보호기 설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화면에 표시되는 픽셀 수를 평균할 수 있다죠. 픽셀 수는 아까 해상도라고 그랬 해상도라고 아까 배웠었고, 해상도는 어디예요? 디스플레이.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19번의 정답 4번이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프로그래밍 기능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 기능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바탕화면에 가재 추가. 바탕화면에 가재 추가는 말 그대로 바탕화면에 가재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능에서는 프로그램 제거 또는 윈도우즈 기능 사용하남 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바탕화면에 가젯은 제어판에서도 가능하고 우리 바탕화면 바로 가기에서 가젯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2013년 10월 19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